오늘은 아침 공복 운동을 갈 거예요. 오늘은 헬스장 가서 좀 열심히 찍어볼게요. 매트가 바뀌었어. 저는 항상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오늘의 아침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찍는 일상이 이제 일요일에 올라갈 거예요. 거의 생방송급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누나가 진짜 난리네요, 요즘에. 정말 어려운 코인의 세계. 무서워. 오늘은 오랜만에 그렇게 막 급한 일정도 없고 미팅도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무슨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까 하다가 오후에는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진짜 진짜 타이트하게 살다가 저번 주 한 말 정도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천국에 있는 느낌. 너무 큰데? 오늘 점심밥은 이렇게 가볍게 먹고 나갈게요. 닭가슴살이랑 단호박. 오늘은 여의도 꽃마을 왔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 진짜 넓어요. 사람도 진짜 많고. 책 진짜 많아요.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도 시켰어요. 지금 이 책이 너무 괜찮단 말이죠? 마음에 쏙 들었어. 짜잔, 오늘의 저녁밥. 여러분, 약간 뷔페 같지 않나요, 뷔페? 일단 엄청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내일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겠습니다. 붓밤. 기상. 오늘자 눈바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게요. 안녕. 오늘의 아침밥 이거 아시죠? 창어 호박 인절미 이거랑 닭가슴살. 영양제도 먹고. 왔어요. 생일 선물 사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여행 갈 거라가지고 여행 가서 입을 옷도 또 준비를 해보려고. 디올이 있었고 어떤 부티크라는 게 있었고 하나 더 있어서 세 가지. 응. 근데 세 개 욕심부려 갖고 세 개 다 시간대다.
같아요. 제가 원래 닭가슴살밖에 못 먹는데 퍽퍽한 거 요것도 약간 그런 쪽 살이라 좋아하고 야채가 진짜 듬뿍 들어가 있어요. 좀 전바점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조선팰리스에서 시켜 먹을 지점이 제일 맛있고 판교도 그냥 그랬고 여의도도 그냥 그래. 반죽상태 무슨? 만약에 오토김밥을 가시려면은 강남 서초 직영점으로 가세요. 가서 오토김밥 두 줄에 닭강정 라지 사이즈 시키면 딱 적당해요. 예뻐. 딱 단정 깔끔해 보여. 여러분 제가 못 참고 결국 오늘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선물한 이유. 선물한 이유는 너가 그런 기본 마인드가 정돈되지 않아서 어떤 바람이 불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재정비하라고 그렇게 하기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거야. 아니 내 인생책인데 아직도 안 읽어봤다며 너가. 인생책이 아니야? 응. 탑 1? 그렇지 나의 가치관을 많이 잡아준 책이니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뚝 떨어지네. 내 고3 때 이거 읽으면서 이런 어른이 돼야지 생각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문장을 보고 있어. 나이를 불문하고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여덟 단어라는 거잖아. 그래서 각 목차마다 이거 책을 나눠놓은 거야 지금. 프리랜서의 장점은 또 출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주로 낮에 돌아다니고 저녁은 진짜 거의 안 돌아다니는 편? 지금 5시인데 이제 진짜 자기 전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 토마토가 이게 자취하니까 먹기도 편하고 해가지고 항상 사놓게 되는 것 같아요. 컬리에서 유기농으로 사서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먹을 거예요. 병아리 콩 쉐이크. 제가 원래 다이어트하는 기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절대 하지 않는 게 이제 당류 높은 것들을 전 절대 마시지 않거든요.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일단 건강에도 안 좋고 먹으면 바로 이제 살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달달한 거를 이제 마시게 된 게 요거. SNS에서 사사 쉐이크로 또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병아리 콩이랑 코코넛 슈가로 되게 건강하게 단맛을 잡은 거예요. 그냥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편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엄청 엄청 간편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다이어트 쉐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금방 섞이거든요. 진짜 보세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제가 평소에도 곡물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소하고 달달한 율무차 맛? 그리고 안에 되게 바삭바삭한 콜라겐 팝이 들어있어서 씹는 느낌도 들거든요. 맛있어. 입맛에 딱 맞으니까 관리할 때든 안 할 때든 그냥 부담 없이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관리 시즌에 당 떨어지면 되게 달달한 거 참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입도 안 터지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원래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때 그 쉐이크를 먹고 나서 탄수화물을 또 따로 챙겨 먹어요, 음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되게 균형 있게 단백질, 탄수화물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한 끼 대용하기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달한 거 땡길 때도 먹고 좀 관리를 해야겠다 싶을 때 이제 야채랑 과일이랑 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먹으면 끼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크게 안 들게 되게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일단 우유 칼로리가 더해지지 않아서 되게 부담감이 적고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찐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체중 조절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다 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할 것 같아. 제가 이따가 미팅 가야 돼가지고. 오후에 계속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할 일을 밤 늦게까지 하다가 아마 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은 지금 간단히 시켜 먹을 수 있는 거를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의 저녁밥. 야채가 뚝 떨어져서 오늘 김밥을 먹고 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배가 너무 안 고파서 그냥 안 먹고 왔어요. 이렇게 먹고 내일은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뿅글입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갈 거를 편집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편집을 다 마치고 잡니다. 굿밤. 키상. 여러분, 글쎄 제가 잠을 5시간 정도 잤는데 너무 개운한데 이제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건 것 같아요. 잠기도 진짜 예민하고 불빛도 진짜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면 안대를 쓴 날은 확실히 개운한 것 같아요. 잠을 더 잘 자고 그리고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도 밖에 나갈 겁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일할 거예요. 상암동 도착! 드디어 상암정. 가시나신데. 이 탱글탱글. 탱글탱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유아나 이거 먹어. 때마다 예쁘지. 근데 거기 원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걸 안 하도록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신주 몰랐네. 걸릴게. 여기 플러스 이제 대출이 막히는 곳은 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경우 어때? 할 수 있겠지? 이제 그 매주 잘 안 하면은 한 200만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전 회사 건물. 회사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는 게 목표야. 아, 이렇게 밖에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일을 너무 저녁에 몰아서 하니까 그것도 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옛날에 사둔 등산화가 있었어요. 신발 신고 왔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숲속 북카페? 이렇게 책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옛날 책들인 것 같긴 해. 머리가 맑아지고 있어? 맑아져? 아, 좋다. 재밌겠다. 나 보고 싶었던 사람들 아니다. 그때 머리도 빡세가 나는 그때 그냥 거의 살색으로. 나 뭘 좀 만들어서 올까? 매진됐다. 저희가 이거 예매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락 페스티벌을 엄청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얼리버드 예약을 시도했고 제 동생 표까지 다 예매했어요. 여수 언니 때문에 이거를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저 진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영상 촬영이 안 된 거 있죠? 너무 맛있거든요. 소금이랑 우유가 진짜 잘 어울려. 더 시원한 느낌? 또 샀음. 저는 집에 와서 일 마무리하고 비용적인 부분 좀 정리하고 네,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이 책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인데요. 이 장하준 교수님이 엄청 이쪽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이 책도 되게 유명해요. 이게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처음에 읽었는데 지금까지도 읽어볼 만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약간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행간에 숨겨진 이제 실제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꼬집는 책이고요. 어떤 역사적 바탕으로도 이야기를 쭉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하나 아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되게 좋은 책 같아. 사서 두고두고 밑줄 치면서 여러 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도 멈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영상을 담아봤는데 지금은 11시 26분이고요. 제가 업로드 텀이 14일이 넘어간 적이 진짜 1년 이후에도 정말 한 번도 없는데 요즘 제가 일이 많아지면서 업무에 너무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임장 준비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고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 29일 일요일 정기 업로드 영상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영상이 많으니까 못 보셨다면 한 번씩 봐주시고 조금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인스타로는 근황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